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프리티 고우님들 요즘 시기가 물이 잔뜩 들었던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조금씩 빠져가네요. 요 아이들도, 지금까지는 아직도 봐줄만 하지만 요 가운데부터 지금 좀 파래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요. 오렌지 에본이고, 예, 노랗게 들었던 아이들이 이제 안쪽으로부터 파랗게 되어가고 있고, 몰개인도 옆에는 아직은 빨갛지만 빨개졌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안에부터 이렇게 파랗게 변해가네요. 온도 차의 간격이 줄어들고 하면서 이렇게 물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요것도 그렇게 화려하게 물이 들더니 네,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화사해요. 이건 이제 소인재금이고요. 네, 소인재금. 아주 멋지게 자라고 있죠. 네, 요거는 이제 고사홍인데 고사홍도 참으로 이렇게 봄 동안에 물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볼만합니다. 고사홍. 그리고 이거 까라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옥상에서 보여드렸는데 그 색감이 제대로 안 나와서 한번더 보여드리려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1,000원짜리 사와서 여기다 합식을 한 거고. 요게 이제 제가 1,000원짜리 사다가 심은 건데 이렇게 컸어요. 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잘 자라다가 이제 봄바람에 조금 아이들이 잎이 조금 이상해졌었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 보면 참 까라솔 예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올라오면서 1,000원짜리가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옛날에 1,000원짜리로 하나로 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많이 자구를 달아줬고요. 여기 옆에서 또 이렇게 옆에서 하나씩 둘씩 튀어나와요. 이렇게 자구가. 네. 그런 거 보면 까라솔도 참 이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계속 옆에서 이렇게 아기를 낳고 있어요. 네. 아기를 낳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아직까지 요거는 아기를 안 낳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뭐 자구가 나오긴 하지만 요거처럼 이렇게 낳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또 아기를 낳고 있는 아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아, 요거가 하나, 두 개가 나왔었는데, 요 옆에서 또 나와요. 오렌지 에보니, 여기. 요거 나오고, 네, 여기 또 나오고,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여기도 보면 또 나오고 있어요, 옆에서. 네. 야, 애기를 자꾸 낳네요. 이 굉장히 큰 오렌지 에보니인데, 애기를 자꾸 또 낳고 또 낳고, 네, 자구가 아주 몇 개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꽃된 줄 알았더니 자구더라고요. 이게 크면은 쏙 튀어나와가지고, 네, 또 하나의 자구를 형성하더라고요. 네, 오렌지 에보니. 네, 요거는 뭐 지난번에도 나왔던 아이고, 그러니까, 아, 여기도 또 이렇게 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요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요거는 이제 물개인이고, 근데 이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적심에서, 더스티 로즈인데, 적심에서 심은 건데, 요거는 이제 뿌리를 완전히 내렸고요, 요두 개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글다글 잎꽂이 해놓은 게, 옆에다 그냥 툭 던져놨던 아이들이 이렇게 잎꽂이로 잘 자라고 있어요. 더스티 로즈. 네, 이렇게 아이들이 아기를 형성하는 거 보면, 참으로 기특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이들은 그냥 덤으로 아기를 생산하고 자구를 자꾸 내주는 게 귀여워가지고, 네, 그래서 데리고 나왔고요. 소인재금은 너무 예쁘게 물들고 풍성하게 잘 자라서 이제 데리고 나온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마지막. 네, 요거 축전인데요. 축전이 요즘에 한창 아기를 낳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해요. 탈피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이것도 리토스나 이런 아이처럼 탈피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저는 뭐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요게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탈피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탈피를 하려고 지금 빵빵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축전은 이렇게 매년 이렇게 탈피를 한다 그래요. 이렇게 봄쯤 봄에서 여름 사이에 이렇게 탈피를 하고 나서 또 가을에는 꽃을 펴주고, 네, 아주 기특한 하트 모양의 아이예요. 사랑을 아주 듬뿍 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제 탈피를 할때
한번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이게 쭈글쭈글해지길래 물을 한번더 줬거든요, 요즘에. 그런데 이렇게 타이피를 할 때는 물을 안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요 아이들이, 옆에 아이들이 쭈글쭈글해져 갖고, 이 엄마 몸 아이들이 쭈글쭈글해져서 거의 막 할머니 모습처럼 주름이 쭉쭉 젖으면 이 안에서 이렇게 예쁜 아가들이 탈피를 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트 모양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가운데서 안 나오고 옆으로 쭉 삐져서 나오는데요. 요게 어떤 거는 막네 개로 나오더라고요. 두 개로 안 나오고 네 개로 나오더라고요. 다음번에 제가 요거 축전 더 탈피를 하는 모습, 완전 탈피를 해서 쭈그랑 방텅이가 돼서 요 옆에 엄마 몸이 쭈그랑 방텅이가 되고 요 아기 엄마 아기가 자구가 아주 예쁘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먼저 심었던 빨간 분에서 이렇게 좀큰 화분으로 옮겨줬는데요. 네, 엄마 화분으로 옮겨줬습니다. 네, 예쁘게 이 엄마 화분으로 옮겨서 예쁘게 아기를 잘 낳으라고 이렇게 엄마 화분으로 옮겨줬어요. 네, 요거 탈피하는 모습, 축전 탈피하는 모습. 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탈피하는 모습이. 네. 탈피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네. 아주 터져 버릴 것 같습니다. 터져 버릴 것 같아요. 네. 주의할 것은 축전은 이렇게 탈피를 하는 과정에서 물은, 이제 더 이상 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물을 이제 줄여주고 탈피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볼 예정이에요. 아, 하트하트 사랑을 너무 많이 줍니다. 이 아이들은 탈피를 해서 자구를 많이 내주고 또 가을에는 또 꽃도 펴주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요 예쁘게 탈피하는 모습을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달궈져 갖고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물이 조금씩 빠질 그런 시기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쁜 모습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고사홍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좀 퍼렇게 변하겠죠. 네, 퍼렇게 변해도 네, 잘 살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인재 금이고요. 네, 이거는 지금 적심해서 심은 아이, 예, 이꼬지 한 아이 이렇게 더스티 로즈 예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네, 오렌지 에보니도 아기를 2명에서 4명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네, 요거 몰개인도 아기가 하나에서 2개로.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예쁘게 아직까지는 예쁘게 물들어 있는 모습. 네, 골드라벨 철화입니다. 네, 요거는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까라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서 제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예쁘게 물든 모습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이거는 새로 들여온 까라솔 1,000원짜리예요. 요것도 그때 1,000원짜리인가 2,000원짜리 데려와서 키운 건데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아이들 예쁜 모습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축전이 잘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